집에 이런 물건들이 있지? 할머니! 우리는 안 괜찮아! 할머니! 어여와. 오빠 빨리 와. 오빠 빨리 와. 넌 뭐야? 아, 예, 저 여기 살던 사람인데요. 혹시 전에 여기 살던 할머니랑 애들 네 명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아, 너 이 새끼, 전에 그놈이지? 예? 어? 왜 이러세요? 아니에요. 멈췄어. 아, 아니에요, 이 새끼. 그런 거 아니에요. 멈췄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경찰서 가자, 이 도둑놈이 새끼. 아, 도둑 아니란 말이에요. 아! 괜찮으세요? 오지 마. 아, 죄송해요. 안 다치셨어요? 들어가. 가. 아, 죄송합니다. 저 진짜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아저씨, 혹시 이산 언제 오셨어요? 어. 이번에도 정정원이만 빠졌네. 야 반장, 정정원 연락 안 되냐? 여기서 뭐하고 사냐? 그러게, 전화번호도 모르고 소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야, 나 정정원 그렇게 안 봤는데 의리 없이 말이야. 어? 신어봐. 그런 얘기 하고 싶어도 좀 혜성이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럼 뭐 뒤에 돌아서. 너는 이런데 온데 옷 꼬락 선이가 이게 뭐 런닝 입고 왔냐? 아, 뭔 상관이야? 가요, 저기가 올라가지고. 아, 나한테 시비야?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옷이 없어서 그런다, 됐냐? 좀 옷이나 한번 사주고 그런 얘기 하던 거. 이거 예쁜 거거든? 야, 너네는 어떻게 만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싸우냐? 운명은 운명이다. 악연이다, 악연 좀. 아, 야, 전생에 둘이 부부 아니냐? 다시 태어나면 너 반대로 만난다잖아. 뭐? 부부? 이게 진짜 뚫린 입이라고. 이씨. 아예 말을 못하게 당수로 울대를 그냥 가둔다 진짜. 야, 자, 쳐라 쳐. 울 때 쳐. 어, 얄미워 진짜. 주먹이 운다. 여기서 이러지 말자. 주먹이 울대? 쳐. 치라니까. 아, 짜증나. 아, 반장. 진짜 얘를 좀 어떻게 해봐. 아, 시끄러워 좀. 아! 야, 혜성아. 우리 애기들 아이들로 논다. 반장 가자. 아, 너 때문이잖아, 다! 아이, 시끄럽다고! 미쳤어, 저기 진짜! 아니, 이제 훔친 게 없어도 훔칠 목적으로 남의 집 들어가면 그게 큰 죄야, 어? 고등학생이 말이야, 교복 입고 간도 크네? 성혜성? 네. 너 생년월일? 1987년 6월. 자자자, 뭐? 87? 네. 87이면 인마 31살이네? 장난칠래? 똑바로 얘기해. 이마 20반을 꿰맸으니까 출혈 2차 감염 주의하시고요. 항생제 처방 받아가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90인데 네가 지금 87이면 아니 이거 장난치고 말이야, 어린 놈의 자식이. 너 경찰서 가서도 계속 87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보자. 성혜성, 네 이름 확실한 거지? 네.
저 근데요, 사람 좀 찾아주세요. 아까 거기 문복동 72-3번지 살던 사람들이요. 조용히 하고. 저기 진짜요, 사람들 좀 찾아주세요. 생년월일부터 대라고. 1987년 6월 14일이요. 87. 너 계속 해보자 이거지? 그래, 왜 6월 14일이야? 오늘 6월 14일이어서?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지? 어, 너 생년월일 거짓말이면 주거 침입에 공무집행 방해까지 너 추가야. 어? 봐. 어, 알아? 분명 성에서. 본인 맞네? 똑바로 봐봐! 본명 성혜성, 1987년 6월 14일 출생. 무지하게 동안이네? 어? 성? 확인됐으면 제 가족들 좀 찾아주세요. 아, 지금 좀 더 확인할 거 있으니까 여기 그대로 있어. 요. 어이, 박준영 아직 교대 안 했네? 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보과에 신경장님한테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신경장님, 그 경찰청 신원 확인 프로그램에 정보 오류도 가끔 납니까? 정보 오류 거의 없는데 왜? 예, 주거 침입권인데요. 아주 황당한 정보 오류가 나가지고요. 아니, 나 말도 안 되죠? 아니, 교복 입은 고딩인데 지가 87년생이라는 거예요. 신경장님도 87년생이시잖아요. 토끼띠. 어, 뭐 토끼띠 맞는데 그냥 단순 숫자 입력 오류 아니야? 근데 2005년에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확 진짜. 이 자식 도망갔네? 잡아오겠습니다. 이상하네 진짜. 네, 저 성혜성 맞아요. 제가 성혜성이에요. 저 아시는 거죠? 저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똑같아. 어? 괜찮으세요? 아, 혹시... 신호방. 사망인 일반 신호방. 그 헛방맨, 헛방맨 맞아? 호방아. 호방아, 나 성혜성이야. 이게 어떻게 산 일이냐? 어? 호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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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봐, 호방아! 뭐하냐? 야채 쓰다듬냐? 빨리빨리 안 해. 네, 죄송합니다. 아,
남자 두 명이 언니 찾았던데? 남자 두 명? 응. 순지야, 나 못 봤다 그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아유, 괜찮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정정훈 씨? 예. 전화기는 왜 꺼놨어? 전화 피하지 말고 항상 받으라고 했어? 안 했어?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라 고속버스에 가방을 놓고 내려서 거기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요. 아이씨, 왜 하필 정원 누나야? 제가요, 돈 갚으려고 여길 끝나고 와이파 주방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했거든요? 근데 가게 주인이 임금 떼먹고 도망가서 그래요. 진짜예요. 그래도 3개월이나 밀리면 안 되지. 죽고 싶어? 죄송합니다. 빨리 갚을게요. 왜 이래? 똑바로 안 서? 가지가지한다. 그러니 빚지고 살지. 확실히 들어. 내일까지 3개월 이자 입금해. 아니면 너네 집 들어가서 살림 차리고 살아버릴 테니까. 이 새끼 어디 갔어? 어디로 가십니까? 파리요. 지금쯤 차민준 셰프는 비행기를 탔을 것 같은데요. 아, 차민준 좋겠다. 부럽다! 차민준 셰프는 파리에서 경력 쌓고 2년 후에 돌아오면 아마 국내에서 이거 먹을 겁니다. 제 의형제지만 질투가 나네요. 아무튼 제가 오늘 차민준 셰프를 대신해서 레스토랑을 맡은 첫날 여러분 도움으로 무사히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정원이는 레스토랑 사장님이잖아. 사장님이 왜... 오메갓.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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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 대표님! 아니, 전화기 꺼져 있어서 그냥 집으로 왔어. 아, 그 정정원 씨 집은 직원 주소록 해서 찾았고. 아, 저 지금 핸드폰이 없어서. 근데 대표님 왜 여기에 계세요? 파리는요? 나 파리 가는 거 포기했어. 네? 왜요? 아니,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못 가겠더라고. 나 그래서 안 가려고. 아, 레스토랑이 아무래도
대표님이 안 계시면 걱정이 되긴 하시겠죠. 그러니까 정정원 씨, 잘 좀 해라. 어떻게 요리가 늘지를 않아? 아무리 재능이 없어도 금방 곤났으면 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셰프님. 들어가라. 내일 레스토랑에서 보자. 예. 대박. 정훈아, 정훈아. 왜? 정훈아, 너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지금 로또 맞은 거야, 로또. 너네 사장님이 지금 너한테 청혼한 거야. 어? 자기 영광 포기하고 지금 너한테 온 거잖아. 응? 너네 사장님 진짜 멋있다. 어우, 야! 뭐? 그런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너나 정신 차려. 너한테 고백한 거야. 네가 걱정이 돼서 파리에 못 갔다잖아. 와, 미치겠다. 니네 사장님 진짜 멋있다. 아우. 나 청혼하려 가야 돼. 청혼은 왜? 청혼은 낮에 갔다 왔을 거 아니야. 야. 애들이랑 너랑 안 마주치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기는 아냐? 나 고속버스에 가방 놓고 내렸어. 진짜 너도 대단하다. 아니 근데 왜 청호야? 전달이 잘못돼서 가방이 다시 청호로 갔대. 아니 핸드폰 꺼져 있어서 뭔 일 있나 싶어서 온 거야 나도. 근데 이거 좀 청소 좀 하고 살아라. 어? 이게 뭐야 이게? 낮에 청호에서 해소해 본 거 같아. 정정원, 너 이제 그만 좀 해. 오늘로 12년이야 12년. 띠가 한 바퀴 돌았어. 그만하라고. 그냥 그랬다고. 말도 못하냐? 자고 뭔 차라? 야 아무튼 너네 사장님 너한테 고백한 거니까 너 그거나 똑바로 해. 어? 내 말 들어? 정원이는? 정원이, 정원이 어디 살아? 잘 지내? 지금 뭐해? 난 진짜 잘 모르겠어. 연락을 안 하거든. 왜? 아니 왜? 너네랑 정원이가 왜 연락이 끊겨?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 야 그래도 세월이 12년이나 흘렀는데. 그래? 혜성아, 너 혹시 그날 아무것도 생각 안 나냐? 왜 생각이 안 나? 다 기억나지. 다 기억나? 뭐가 생각나?